여러분은 도로를 횡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양옆을 살폈습니다. 여러분은 교통표지를 주위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인사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서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을 설명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공연 작품에 대한 여러 의견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공연 작품에 대한 의견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악수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즐기시라고 인사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구두도 닦았습니다. 여러분은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위해 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관객들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그들과 공범자로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예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은 코트 벗는 걸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코트 벗는 걸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서둘렀습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옷차림을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여러분은 옆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옆 사람 시선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점잖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보다 예절 바르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은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공모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객석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몸을 똑바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잡담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은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얼굴을 치켜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은 조명이 꺼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대신 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막이 끌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막이 열리자 여러분은 자유롭게 무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언제나처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는 실망으로 보답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좌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공연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때에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에 익숙했습니다. 여러분은 좌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건을 일어나는 대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무대 위에서 이미 일어났었던 어떤 사건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독백과 대화를 통해 현재처럼 보이는 과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사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건에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매력에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시간도 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긴장해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더 잘 보기 위해 앞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주변 일에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라보기 전부터 이미 켜져 있는 불빛과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 없는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 없는 장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라져버린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 없는 언어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생명 없는 공간과 사라져버린 시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꼼짝하지 않고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사이 거리는 한없이 멀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한없이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무한히 먼 거리에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앞에서 무한한 생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무대 위에서 어느 시간에나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은 무한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 사이엔 무한한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연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이곳에서 항상 뒤따라오는 세계였습니다. 이곳에서 연극이 공연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의미 있는 세계가 공연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의미한 것이 의미를 띠고 공연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연극 작품들에는 배경과 기본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 자신의 모습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들 뒤에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사건과 행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보이는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것들은 순수한 연극에서처럼 자신의 실제를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현실처럼 보인 것 뿐입니다. 여기서 연극들은 오락이 아니었거나 혹은 오락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의미 자체였습니다. 그것들은 비현실적인 시간이 흐르는 순수한 연극에서처럼 시간을 초월했던 게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었던 많은 연극들에는 사실은 숨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익살꾼의 익살마저도 이 무대 위에서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어떤 저희가 있었습니다. 대화나 몸짓, 소도구 사이엔 항상 어떤 저희가 있었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뭔가 의미를 표현하려고 애썼습니다. 항상 연극들은 어떤 애매한 의미나 불확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가 이곳 무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로 생각해야 할 무엇인가가 연극에서 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항상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실제가 아닌 연기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이 보았고 들었던 것은 여러분이 보았고 들었던 것에 그쳐서는 안 됐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표현력이 있었습니다. 연극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를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공연되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 사실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극 자체보다는 현실을 위해서 상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연극 뒤에 있는 연기된 현실을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듣고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연극이 상연되었던 것이 아니라 현실이 상연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상연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상연되었기 때문에 현실이 상연되었던 것입니다. 무대는 법정을 상연했습니다. 무대는 투기장을 상연했습니다. 무대는 도덕적 교육을 상연했습니다. 무대는 꿈을 상연했습니다. 무대는 재례 행위를 상연했습니다. 무대는 여러분을 위한 거울을 상연했습니다. 연극은 연극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연극은 현실을 의미했습니다.
연극의 현실은 순수한 현실일 수 없습니다. 연극은 의미를 암시했습니다. 시간이 연극에서 제거되는 대신 비현실적인 가상의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상의 시간과 함께 가상의 현실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현실은 그곳에 없었고 단지 여러분에게 암시되고 그저 연기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현실도 연극도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연극이 상연되었더라면 사람들은 시간을 신경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순수한 연극에서는 시간이 의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상연되었기 때문에 현실의 시간 역시 상연되었습니다. 만약 순수한 연극이 상연되었더라면 여기서는 오직 관객의 시간만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현실은 연극 속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곳엔 항상 두 가지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관객의 시간인 여러분의 시간과 겉보기에만 실제 시간으로 상연되는 가상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재생될 수 없습니다. 어떤 연극에서도 시간은 반복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만회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시간은 상연될 수 없습니다. 시간은 현실입니다. 현실인 시간은 연기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연기될 수 없기 때문에 현실 역시 연기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제거한 연극만이 연극입니다. 시간이 함께 상연되는 연극은 연극이 아닙니다. 시간과 무관한 연극만이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시간과 무관한 연극만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연극입니다. 시간과 무관한 연극만이 시간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과 무관한 연극에서만이 시간이 무의미합니다. 모든 다른 연극들은 순수하지 못한 연극들입니다. 단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연극들이 있거나 혹은 그 안의 시간이 현실적인 시간인 연극들, 즉 마치 축구 경기에서 90분이 관중과 선수들에게 똑같은 시간인 것처럼 연기자의 시간이 바로 관객의 시간인 연극들이 있습니다. 모든 다른 연극들은 잘못된 연극들입니다. 모든 다른 연극들은 여러분에게 거짓 사실들을 연기해 보입니다. 시간과 무관한 연극에서는 어떤 사실도 연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막강극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이 침을 삼키는 순간, 여러분이 눈꺼풀을 실룩거리는 순간, 이 공간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 도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동안 다른 곳에서 통계에 따라 일어나는 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기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사건을 눈앞에 보듯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 버린 일을 어떠한 것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연극만을 상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통계에 따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죽음의 과정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장한 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우리가 늘 말하는 시간의 비장함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란 여러분이 여기 이곳에 앉아 보내는 현실적인 시간의 비장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막강극은 연극 작품을 극적인 클라이맥스로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흉내내지 않습니다. 비록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다른 인물이나 사건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정이나 몸짓으로 연극하지 않습니다. 극적 행위를 하는 인물, 즉 배우는 없습니다. 극적 행위는 자유롭게 창작될 수가 없습니다.
극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적 행위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연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직 살아있거나 혹은 막 죽어가거나 혹은 이미 죽은 인물과 우리 사이에서 유사성을 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묘사하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만 합니다. 여기서는 창작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방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환상에 맡겨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기하지 않고 또 연기하면서 행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연극의 반은 희극이고 반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만 하고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생생하게 묘사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과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현재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앞당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현재 속에서 또 과거 속에서 또 미래 속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통계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죽음을 상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삶을 위한 투쟁을, 도치나 추락을, 긴장을, 번득이며 드러난 치아를, 최후의 말들을, 통계적으로 순간순간 내쉬는 한숨을, 마지막 내쉬는 숨결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사정을, 통계적으로 지금 현재 가쁘게 내쉬고 있는 호흡을,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즉시 부동상태를, 통계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경직상태를, 완전히 침묵하며 누워있는 상태를 상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말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허구적인 것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치 않거나 모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두 차원 혹은 여러 차원은 존재할 수 없고 연극 속 연극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몸짓도 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연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단지 말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이미 언급한 죽음의 표정과 몸짓으로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교의 몸짓과 표정을 동시에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중 의미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중 의미를 지닌 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세상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학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최면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허상을 보여주며 믿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자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연극을 보는 것은 최면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뜬 채 꿈꿀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꿈의 비논리로 무대의 논리를 대하도록 강요받지도 않습니다. 무한히 펼쳐질 수 있는 여러분의 꿈은 좁은 무대 위에서 제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조리한 여러분의 꿈은 무대의 현실적인 규칙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도 현실도 상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해서도, 자연에 대해서도, 초자연에 대해서도, 쾌락에 대해서도, 고통에 대해서도, 현실에 대해서도, 연극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서 어떤 슬픈 노래도 불러내지 못합니다. 이 작품은 일종의 머리말입니다. 다른 작품에 대한 머리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것과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할 것에 관한 머리말입니다. 여러분은 주제입니다. 이 작품은 주제에 대한 머리말입니다. 여러분의 관습과 도덕에 관한 머리말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머리말입니다. 여러분의 무위에 대한 머리말입니다. 여러분이 누워있는 것, 앉아있는 것, 서있는 것, 걸어가는 것에 대한 머리말입니다. 이것은 삶의 진지함과 유의적인 면에 대한 머리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할 연극 관람에 대한 머리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모든 머리말들을 위한 머리말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세계극입니다. 여러분은 곧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뼉을 쳐야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손뼉을 칠 생각이라면 여러분은 한 손을 들어 다른 손을 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쪽 손바닥으로 다른 쪽 손바닥을 칠 것이고 이 행위를 연거푸 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손뼉을 치는 자신의 손과 치지 않는 자신의 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손뼉치는 소리와 옆에서 손뼉치는 소리를 들을 것이며 옆에서 또 앞에서 철석 소리를 내며 위아래로 부딪히는 손들을 보거나 혹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손뼉 소리를 듣지 못하고 위아래로 부딪히는 손들을 못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아마 다른 소리를 듣게 되고 또 스스로 다른 소리를 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어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젖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우리들이 인사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막이 이동하는 걸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막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주머니에 꽂아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짓을 교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의견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견을 숨기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하면서 웃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웃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서 있게 출구 쪽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옷 보관소에 맡긴 옷의 보관증을 내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옷 보관소 주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외투 입는 걸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사하며 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행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행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밖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방향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머무르는 경우 여러분은 연극 동호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술집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점차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다시 거칠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냉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자신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영국에 몰두했던 통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장소에서 여러 다른 장소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여러분은 좀 더 욕설을 들을 것입니다. 욕설도 여러분과 말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욕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욕설을 하면서 우리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극 무대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도 허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욕설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우리가 한 말을 그냥 흘려듣지는 못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욕설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부동 자세로 경직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을 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욕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욕들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를 가리켜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청각적 이미지를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전에 주의를 받았으니까 욕설을 들어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욕설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쉬지 않고 너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 욕설의 주제입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 눈 딱 부리더라. 너희들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도록 했다. 너희들은 이 연극의 주인공들이었다. 너희들은 움직이지 않고 굳어 있었다. 너희들은 자신의 모습을 마치 조각처럼 만들어 보이고 있었다. 너희들은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을 제공했다. 너희들은 인물들을 연기하지 않았고 스스로가 그 인물들 자체였다. 너희들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너희들은 오늘 저녁이 발견한 대상이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역할을 살아왔다. 너희들은 성공에 큰 몫을 했다. 너희들은 이 작품을 살렸다. 너희들은 볼만한 가치가 있었다. 모두가 너희들을 봤어야 하는데 콧물을 훌쩍이는 너희들을. 너희들은 항상 거기에 앉아 있었다. 이 연극에서 너희들의 성실한 노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너희들은 다만 제목을 제시해 준 자에 불과했다. 너희들의 위대함은 생략을 통해 이루어졌다. 너희들은 이 모든 사실을 침묵으로 대변했구나. 허풍쟁이들아. 너희들은 순수한 연기자들이었다. 너희들은 장래가 촉망되었다. 너희들의 삶은 생동감으로 넘쳤다. 너희들은 현실 속에 서 있는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모든 걸 너희들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너희들은 능력 면에서 모든 걸 능가했다. 너희들은 수준 높은 연극 문화를 만들어냈다. 교활하고 왜소한 게르만 종자들아, 뻔뻔스러운 작자들아. 너희들의 입에서는 어떤 허튼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무대 장면을 통제했다. 너희들의 연극은 매우 고상했다. 너희들의 얼굴에는 독특한 매력이 있었다. 너희들은 폭발력을 지닌 존재였다. 너희들은 이상을 품은 존재였다. 너희들은 흉내낼 수 없는 존재였다. 너희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너희들의 희극은 포복절도할 정도로 웃겼고 너희들의 비극에는 고전적인 위대함이 깃들어 있었다. 너희들은 양쪽을 마음껏 이용했다. 헐뜯기 대가들아, 쓸모없는 건달들아, 줏대없는 꼭두각시들아, 사회의 찌꺼기들아. 너희들은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었다. 너희들에게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너희들은 서로 훌륭하게 연기했다. 너희들은 삶의 이야기를 듣고 배웠다. 멍청이들아, 막대먹은 인간들아, 무신론자들아, 부도덕한 인간들아, 떠돌이 사기꾼들아, 불결한 유대종자들아. 너희들은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앞날을 보여줬다. 너희들은 이 작품과 잘 타협했다. 너희들은 전보다 더욱 성장했다. 너희들은 자유롭게 연기했다. 너희들은 정신적으로 내면화되었다. 우글거리는 인간들아, 서양 문화에 무덤을 파는 자들아, 반사회적인 인간들아, 하얗게 칠해진 무덤 같은 족속들아, 악마 일당들아, 악당 무리들아, 무방비한 사람들의 목덜미를 쏘는 사격 전문가들아. 너희들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인간들이었다. 너희들은 태풍이었다. 너희들은 우리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몽땅 쓸어가 버렸다.
강제 수용소의 범죄자들아, 불황자들아, 황소 같은 고집불통들아, 전쟁광들아, 짐승 같은 인간들아, 공산당 떼거리들아,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들아, 나치의 돼지들아, 너희들은 올바른 인간들이었다. 너희들은 그야말로 멋진 인간들이었다. 너희들은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은 타고난 배우들이었다. 연극을 즐기는 건 너희들의 천부적 재능이었다. 도살자들아, 정신병 환자들아, 어중이 떠중이들아, 영원히 과거에 갇힌 인간들아, 대중에 영합하는 인간들아, 얼간이들아, 추잡한 인간들아, 어리석은 인간들아, 지조 없는 인간들아, 너희들은 올바른 호흡법을 인정받았다. 허풍쟁이들아, 맹목적인 애국자들아, 유대인 같은 자본가들아, 혐오스러운 상판떼기들아, 어리광대들아, 천박한 인간들아, 젖비린내 나는 인간들아, 매복한 저격수들아, 실패한 작자들아, 비굴한 작자들아, 소심한 작자들아, 가치 없는 작자들아, 싸구려 작자들아, 망나니 같은 작자들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작자들아, 살아갈 가치도 없는 작자들아, 구더기 같은 작자들아, 오락실 사격장의 허수아비들아,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작자들아, 너희들은 뛰어난 연기자들이었다. 멍청하게 서서 구경하는 꼴통들아, 조국도 없는 불쌍한 작자들아, 사이비 혁명가들아, 찌꺼기 같은 작자들아, 자기 나라를 헐뜯는 작자들아, 내면 세계로 이민 간 작자들아, 패배주의자들아, 수정주의자들아, 보복주의자들아, 군국주의자들아, 평화주의자들아, 파시스트들아, 주지주의자들아, 허무주의자들아, 개인주의자들아, 집단주의자들아, 정치적인 미성년자들아, 회방꾼들아, 인기나 노리는 작자들아, 반민주주의자들아, 자학이나 일삼는 작자들아, 박수나 국어라는 작자들아, 대홍수 이전에나 있었을 괴물 같은 작자들아, 돈에 팔려 박수나 치는 작자들아, 파벌이나 일삼는 작자들아, 천민들아, 돼지처럼 탐욕스러운 작자들아, 노랭이들아, 극빈자들아, 불평분자들아, 아청꾼들아, 지적인 프롤레타리아들아, 허풍쟁이들아, 아무것도 아닌 작자들아, 쓸모없는 작자들아, 아, 암 환자들아, 아, 결핵 환자들아, 아, 복합 경화증 환자들아, 아, 매독 환자들아, 아, 심장병 환자들아, 아, 간 비대증 환자들아, 아, 수종 환자들아, 아, 뇌졸중 환자들아, 아, 죽을 이유가 충분한 자들아, 아, 자살 후보자들아, 아, 평화를 위해 언젠가는 죽어야 할 작자들아, 아, 전쟁을 위해 언젠가는 죽어야 할 작자들아, 아, 사고로 인해 언젠가는 죽어야 할 작자들아, 아, 잠재적인 사망자들아, 연극 걸작들아, 성격 배우들아, 인물 배우들아, 세계적이라고 허풍 떠는 연극인들아, 어디서나 그저 생각 없이 부하 내동하는 인간들아, 신의 실패작들아, 영원한 애호가들아, 무신론자들아, 싸구려 보급판 같은 자들아, 판박이 그림 같은 자들아, 연극 역사의 이종표들아, 만성 흑사병 환자들아, 죽지 않는 영혼들아, 세상 일에 도통 관심 없는 자들아, 세상에 개방된 작자들아, 긍정적인 주인공들아, 임신 중절한 자들아, 부정적인 주인공들아, 일상생활의 주인공들아, 학문의 권위자라고 떠드는 작자들아,
멍청한 귀족들아, 썩은 잡은 계급들아, 교양 있다는 계급들아, 우리 시대를 사는 속물들아,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외치는 작자들아, 종말이나 와야 성인이 될 작자들아, 세상의 철부지들아, 가련한 몰골들아, 역사의 한순간을 사는 작자들아, 성스럽고 속된 명예를 혼자 짊어진 채 아는 자들아, 빈털터리들아, 우두머리들아, 기역가들아, 전하들아, 각하들아, 성스러운 존재들아, 영주들아, 귀족들아, 관을 쓴 군주들아, 째째한 인간들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들아, 오로지 반대만 하는 인간들아, 미래를 건축한다는 인간들아, 보다 나은 세계를 보장한다는 인간들아, 암흑가의 인간들아, 다른 사람보다 영리하다고 자부하는 인간들아, 야가 빠진 인간들아, 낙천적인 인간들아, 신사숙녀라고 자칭하는 인간들아, 그대들, 사회문화계의 명사라는 그대들, 현존하는 그대들, 형제자매인 그대들, 친애하는 청중 여러분, 동포들이여. 여러분은 여기서 환영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